안녕하세요. 버팅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나기행 오늘 진행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비대면, 언택트 활동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제주 MBC에서도요, 좀 새로운, 색다른 비대면 기행을 준비해 봤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해도 우리가 집에서 함께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신 두 분의 강연자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평생 식물과 함께 해오신 분이시죠. 제주 산림 생태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계시는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의 김찬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라산에 관련해서는 뭐 이야기거리가 너무나 많지만은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식물 중에서도 이 식물 종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라산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유산본부의 안웅산 박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의 안웅산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를 대표하는 이미지 한라산의 형성 과정과 한라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화산 활동들의 증거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기행을 떠날 기행단을 대표해서요 스튜디오에 몇 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스카입니다. 오늘 한라산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한라산을 많이 올랐고 매일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라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이번에 좋은 기행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라산에 올라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많이 바라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VR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 소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좀 눈치채셨나요? 오늘 강연 주제 그리고 기행 장소 어딘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높이 1950m.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 제주도의 상징 한라산입니다. 정상부의 백록담 분화구, 영실기암의 가파른 암벽과 약 40여 개의 오름 등 한라산은 화산 활동의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며 독특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뿜어내는 생태계의 보고 한라산. 한라산의 형성 과정과 식생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나기행. 오늘 강연 주제와 기행 장소는 한라산입니다. 네. 한라산을 오르는 코스마다 만날 수 있는 지질의 특성도 다르고 식생도 모두 다른데요. 오늘 저희가 먼저 다녀와 볼 코스는 영실 코스입니다. 영실 탐방로에서는 어떤 지질의 특성이 있는지 먼저 우리 안웅산 박사님과 함께 기행을 떠나볼까요? 혹시 먼저 떠나보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좀 제가 먼저 한번 가보고 싶네요. 굉장히 도전적인 여성분.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선생님부터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떠날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저희는 한라산의 남서부 고도로는 1280m 정도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영실 기암 500장군 나한산도 보이고요. 멀리는 병풍바위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영실 위에 선작지와 그리고 윗세오름까지 올라가게 되겠는데요. 이 지역은 한라산 남서부의 어떤 화산 지형을 잘 볼 수가 있고 각 오름들이 형성되어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는 지금 뭐 다 눈으로 덮여서 그런데 조리대라든지 소나무들도 잘 보이고요.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구상나무림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올라갈 때 조금 힘들겠지만은 조금 올라가면은 주변 경관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영실 코스 중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곳을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영실 귀암 절벽을 잘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제주도 한라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5개 있는데 영실 코스가 가장 험하고 험하기보다는 경사가 급합니다. 그 이유는 영실과 같이 조면암으로 되어 있는 지형들이 한라산의 고지대로 갈수록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해안지대는 대부분 점성이 약한 점성이 작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데 한라산의 중심부 그리고 한라산의 고지대로 갈수록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요암들이 많이 분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실은 그러한 조면암질 화산체의 전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 같이 이렇게 떠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조금 어지러운 감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 돌면서 전부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영실 바위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가까이서 본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촬영해 온 걸 보니까 눈 쌓인 길이어서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평소에 그냥 한라산 오르신 적은 있으시죠? 예, 많이 다녔죠. 그거랑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어떠셔요? 그냥 평상시에 볼 땐 아무래도 그게 편안하긴 하죠. 그게 직접 가서 보는 게 편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로 그 뒷배경이랑 전부 돌면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체험이 너무 신기하네요.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는 어떤 한라산의 비경들을 3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좀 새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운동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영실 코스의 이점 중에 하나가 경사가 좀 급한 반면 주변 경관을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실에 거의 올라서면은 서쪽으로 많은 오름 골락들이 보입니다. 제주도에 한 360여 개의 오름들이 분포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오름들은 실제로 각각 형성 시기가 다 다르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영실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년 정도 전에 형성되었고요. 가까이 보이는 벌레오름 같은 경우는 한 3만 년 정도 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실로 올라서게 되면 윗세오름이 있는데 그 오름은 영실보다는 후기이고 벌레오름보다는 좀 더 빠른 시기에 형성된 오름들이 분포하게 되겠습니다. 저 멀리는 산방산이라든지 더 멀리는 비양도도 볼 수 있는 좋은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라산에는 한 40여 개의 오름들이 분포하고요. 한라산에도 한라산 고지대에도 한 40여 개의 오름들이 분포하고 이들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중에 한 7, 8개 정도의 오름들은 형성 시기를 파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록담은 한 2만 3천 년 그리고 삼각봉 같은 경우는 한 8만 년 그리고 99골 같은 경우는 한 10만 년 그리고 성판악 같은 경우는 한 3만 년 정도에 형성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준익은 처음에 아주 호기롭게 시작했잖아요. 로봇처럼 시작했어요. 어땠어요? 지금 이런 시국이 이제 집에서 집콕을 하다 보니까 밖에도 못 다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무서워서 못 다니는데 이제 VR로 바깥 세상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심지어 막 눈도 밟아보고 하니까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열심히 정말 같이 걸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준희 군이 이렇게 직접 걷는 모습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우리 설명은 들었나요? 우리 박사님의 설명은? 아까 우리 박사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네. 들은 게 있나요? 몇 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몇 년이었나요? 백록담이 백록담? 3년. 예? 2년? 3년이요? 3년이요? 백록담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또 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도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그때는 한번 열심히 들어봐요, 우리. 그래요. 네. 영상은 잘 보셨을 텐데 아마 제가 전해드리는 한라산의 형성 과정이라든지 그런 특징들은 아마 잘 이해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제주도 하면은 아마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한라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한라산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라산을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백록담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라산은 진짜 독특하게 만들어진 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라산의 서쪽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경사져 있는 지형을 이루고 있고요. 한라산의 동쪽은 백록담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상당히 완만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흔히 제주도가 대부분 현무암질 화산활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한라산체의 고지대로 갈수록 점성이 큰 조밀암들이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서쪽 부분에 한 2만 3천 년 정도 전에 백록담으로 기준을 해서 한 2만 3천 년 정도 전에 조밀암이 먼저 분출을 하는데 이것이 점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경사가 급한 돔과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한 약 2만 년 정도 전에 이제 좀 더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백록담은 약 2만 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한라산을 체험하면은 이 정도까지 알고 있죠. 오늘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했었던 백록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주 독특한 화산활동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세화시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요. 백록담 화구로부터 남서 방향으로 한 2.3km, 폭은 한 600m, 그리고 한 두께는 한 5-6m 정도 되는 아주 독특한 지형이 있습니다. 어떤 지형인가 보시면은 제주도는 대부분 검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모세화시라고 하는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하얀 돌들이 와글와글 분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도 그렇죠. 이런 지역은 아무도 많이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제주도는 하와이처럼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가거나 용암이 이렇게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환경을 상상하시는데 독특하게 여기만은 이렇게 어떤 뜨거운 마그마가 나오다가 지표에서 이게 너무 무거워지면 어떻겠습니까? 돔을 이루다가 무너지겠죠. 그러면은 마치 작은 자갈들과 뜨거운 공기가 세차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걸 화쇄류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흘러가서 이제 저기 모세화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독특한 하나하나가 다 자갈들이고 돌덩어리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포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아주 뭐 삭막해 보이죠. 그 이유는 이 돌들이 상당히 돌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식생 또한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다른 곳과 아주 다른. 그래서 쉽게는 여러분들이 지도상에서도 항공사진상에서도 이 지형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한라산의 서쪽은 한 약 2만 3천 년 정도 전에 조면암보다 더 진화한 코멘다이트질이라고 하는 용암이 나와서 이게 갑자기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화시 형성되고요. 그것에 바로 이어서 조금 더 걸쭉한 형태의 성질을 가진 용암이 나와서 현재 한라산 서쪽에 백록담 서쪽에 조면암 돔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한 약 2만 년 정도 전에는 이제 현재와 같은 분화구를 만드는 현무암질 화산활동이 있고 그 이후에 용암을 보통 분출하게 되면은 지하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푹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백록담의 규모의 아주 이렇게 분화구가 크게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한 2만 년에 걸쳐서
상당 부분에 이제 퇴적 작용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백록담 분화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저희 연구에 의하면은 돌오름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오름인데요. 2000년 정도 전에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흙붉은 오름인데 그 앞에 아주 작은 나지막한 직경은 한 230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50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오름이 있습니다. 상당히 봉긋하고 예쁜 형태를 가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오름은 한 2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분출을 했죠. 처음에는 상당히 놀랬습니다. 아, 이런 연대가 나올 수가 있나. 그래서 보시면은 상당히 1800년, 3600년, 2000년 이렇게 연대가 있는데 이 연대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로 다른 시료를 분석해서 얻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 2000년 정도 전에도 한라산 근처에서 화산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죠. This is so cool. 네, 저희가 이제 영시로 올라와서 선작지와세 들어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백록담의 서쪽 외벽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나지막한 오름 세 개가, 왼쪽으로 나지막한 오름 세 개가 보이는데 이 오름들은 윗세 오름이라고 합니다. 한라산 위쪽에 오름 세 개가 있다고 해서 윗세 오름이라고 하고요. 선작지와세는 우리 오른쪽으로 펀펀하게 보이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선작지와세에서는 주변 지형과 달리 아주 볼록볼록하게 솟아오른 지형들이 있습니다. 10m에서 한 15m 정도까지 이런 지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해안지대에서 많이 있는 그런 용암이 부풀어 오른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한라산 위쪽에도 이런 특징적인 구조들이 잘 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탑처럼 생겼다고 생긴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건 탑계라고 해서 어떤 한라산 선작지와 일대의 지형 지물로 예전부터 많이 활용되었었습니다. 불부활로하게 솟아있다고 하는 용암 상승 구조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입니다. 보이시죠? 눈이 와서 싹 덮어버리니까 그런 지형들이 뚜렷하게 더 잘 보이네요. 저 까만색이요? 네, 저런 볼록볼록하죠. 저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제주도 해안지대에 많이 있어요. I didn't know I was over here. 정리해 줄게. 이렇게 안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그 진짜 기분 진짜. 이거 진짜요. 조금 좋아요. 이렇게 하고 해. 오, 진짜. Very cool. Very cool. Seriously. 저희가 VR 상으로는. 선작지와의 어떤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이 많이 와 있어서 가지고 이번 경험으로는. 하지만은 날씨가 진짜 좋고 한 날은 VR에서도 약간 보이긴 합니다. 높이가 한 12m 정도 되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은 한 15m 정도 되는 봉긋봉긋한 어떤 용암 돌출 지형들이 있는데 특징적으로 이 지역은 이제 탑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돌을 쌓아서 탑을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선작지와 일대에는 이런 올록볼록한 지형들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개 분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작 윗세 오름이 되겠고요. 영실이 되겠는데 그 오른쪽으로 보면 파랗게 표시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봉긋봉긋 솟아오른 지역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해안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튜뮬러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용암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앞에 잘 흘러가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멈추고 그 아래에서 자꾸 용암이 밀어올려서 만들어진 지형이 됩니다. 주로 해안에서 발견되던 지형들이 한라산 정상 근처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선작지와 일대에 있는 이렇게 솟아오른 지역들은 많이 돌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 내부에 용암이 부풀어 오른 구조를 잘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좋은 사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흔히들 백록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겠습니까? 물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을 때. 하지만은 상당 기간은 물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어느 게 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일까요? 물이 있는 걸. 예? 저희는 물이 있는 걸 항상 상상을 했기 때문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기대하는데 실제로 백록담은 물이 잘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잘 빠지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백록담에서 이제 수위를 계속 주기적으로 재어 봤더니 하루에 한 8cm 정도씩 빠집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보통 30일에서 40일 정도 비가 오지 않은 시기에는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백록담의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백록담의 서측은 조면암으로 되어 있고 동쪽은 아래쪽은 분화구 내부는 송이층하고 용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분화구 내부를 채우면은 대부분 모래질에 물이 잘 빠지는 그런 퇴적층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잘 빠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한라산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저는 아는 만큼 자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백록담 그리고 한라산 많이 알고 많이 사랑할수록 뭐 가치를 좀 더 보존하고 길이길이 우리가 그 한라산을 아끼고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머리가 튕겨가지고 너무 많은 지식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멈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그 준희 군이 그거 있잖아요. 백록담이 몇 년 전에 만들어졌냐. 아 그거 마늘 안 넣어가지고. 그렇지. 2만 년? 맞아요.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아, 우리 그래도 준희 군이 백록담의 형성 시기는 그래도 확실하게 오늘 배워 가지고 그것만 알아도 많이 알아. 그럼요. 그것도 우리 몰랐잖아요. 그죠? 네, 그것만 알아야죠. 네. 1902년에 한라산 너는 오케이. 아, 언제 서인도 제도에 있는 마르티니크 섬에 마르티니크. 오케이. 예, 예. 1902년에 실제로 대규모 붕괴가 일어나서 인근 마을에 실제로 3만 명의 시민이 이 화산에 피해를 입습니다. 제주도에는 아주 백록담 근처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화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못해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가끔씩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실제로 이제 지하에 마그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지진계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액티비티 있어요? 밑에 많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화산 활동을 알 수 있는 것은 밑에 진동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가스가 올라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하지만은 제주도 지하 깊은 곳에는 아직도 마그마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 솥에 라면을 끓일 때 불을 담겨서 불을 붙여서 있다고 항상 끓어넘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 시점이 돼야지 끓어넘치죠. 이 화산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마그마가 있어도 새로운 열원이 공급돼야지만이 분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인지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알 수 있대요. 미리 혹시라도 터지기 전에 그래요. 가까운 미래에는 터지지 않을 겁니다. 그랬으면 오지를 수임해서 봐요. 이미 이게 이렇게 됐는데 있어요. 야 오늘 정말 이 한라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멋있네. 아 진짜 제주도의 자랑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질학적으로 이게 또 특성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무 난 더 한라산을 사랑하면서 볼 수 있게 된 것. 아까 우리 박사님이 많이 알면 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덕분에 정말 그럴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안우산 박사님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영실 코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배워봤잖아요. 거기에서 이 한라산의 그 척박한 땅에서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식물들, 이 식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찬수 소장님과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김찬수 소장님과 이제 우리가 기행을 떠나기 전에 관전 포인트,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 이 기행을 재미있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봤듯이 그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만들어진 게
한라산이거든요. 네.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이런 식물들이 들어왔을까? 어떤 식물들이기에 여기에 살 수 있을까? 이런 한겨울에 추운 그 눈 속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실 코스 이번에는 어떤 식물이 있는지 잘 한번 보시면서 같이 기행 떠나볼까요? 한라산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구상나무 위에도 탐방로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의 한라산은 모든 생명들이 잠시 쉬어가는 계절. 모든 것이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눈 아래 생명들은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눈이 녹고 얼었던 대지가 긴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할 한라산. 한라산의 식물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지금 한라산 정상 부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눈이 쭉 덮여 있고 좀 전에 VR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정상 부위에는 일부분이 너무 깎아지른 듯이 경사가 심해가지고 눈이 붙어있질 못하죠.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비정상적으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고산 지방의 날씨의 특성이라는 것은 자외선이 아주 강하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거. 이것이 고산의 이 기상 특성인데 이날은 무슨 일이 이 동네에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너무 포근하고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깔끔하게 잘 찍혔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겨울이라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화산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지하 깊은데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 그 자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에 무슨 생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라산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식물의 종류, 여타 동물들도 많고 자, 이 종들은 과연 어디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한라산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다면 다행이고 궁금해 하지 않으셨다 해도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장 남쪽에 있어 우리 제주도가 한라산이. 그런데 한라산 정상 부위에는요, 한라산 정상은 1950m인데 연평균 기온이 5도씨 정도 됩니다. 이것은 쭉 이 등온선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저 두만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뚝 종으로 횡단해가지고 두부 썰듯이 썰어서 보면요. 이와 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백두산은 2750m 해발 이렇게 되고 한라산은 2000m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리나라 북한 지방에 보면은 백두산, 다음으로 관모봉, 그 다음에 북수백산, 낙림산 이런 높은 고산 출령들이 있습니다. 한라산보다 높은데 그 이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라산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남북 동서가 아주 작은 184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된 폭이 좁은 데지만 해발고로 보면 저 북한의 대마고원이랑 같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라산은 작은 영토, 제주도가 작은 면적이지만 해안가의 아열대 식물서부터 아까 보신 한라산 정상까지 툰드라 식물까지 쭉 있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에만 있는 식물들, 한라산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식물들이 한라산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와, 나무가 진짜 많다. 눈꽃?
바늘잎 나무인데 구상나무라고 하는 거죠. 구상나무가 지금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구상나무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게 이와 같이 이제 좀고채목 이러한 나무들은 사실 압록강이나 저하두만강 근처 가야 볼 수 있는 나무들인데 한라산에 구상나무와 같이 동반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산 개벗지 나무 이런 것은 벚나무 종류인데 이처럼 키가 작아져 가지고 한라산 고유한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거죠. 이 한라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뭐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전혀 생명의 근원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시기를 오랫동안 지나면서 주위에서 많은 종들이 내려오고 이 생물들이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거나 생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별개의 종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라산에만 자라는 고유한 특산종으로 진화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나무는 역시 키가 한 2m 정도 자랐는데 마가목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이제 구상나무와 같이 고산 저기 이 아시아 북쪽에 자라고 있는 종들인데 그 구상나무와 같이 내려왔다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종이 되겠고 저기에 이제 조금 키가 큰 나무들은 좀 고채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자작나무 종류가 되겠습니다. 네, 자작나무 종류인데 역시 지금 한라산에 와서 한라산 기후와 토양과 이러한 그 환경 조건에 맞게 몸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라산에 이렇게 네, 나무가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종이 있는지는 또 몰랐고 그리고 이제 뭐 건조해졌다가 뭐 다시 뭐 습해졌다가 뭐 물이 올라와가지고 고립된 섬이 됐다 이렇게 많은 역사들을 알게 돼서 꼭 사회 시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와 그래도 오늘 진짜 준이가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네. 그냥 본 거 아니고 또 이렇게 알고 보면은 더 많이 또 그 재밌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벌써 약간 어머! 우와! 야 이 엄마! 같이 걸으셔야 돼요. 진짜 약간 어지러운데? 걸으셔야 돼요. 오! 탐나기 보이고. 아 이게 진짜 제시카처럼 하늘을 보고 싶네. 진짜 제시카처럼 하늘을 보고 싶네. 주변으로 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와. 키가 큰 나무는 전혀 안 보이죠? 편편해가지고 오로지 뒤에 아무도 없어요? 뒤에 누가 꼭 있을 것 같아. 진짜? 멀리 떨어질 것 같아. 진짜 여기 어머! 저기가 약간 이렇게 그거 같아. 이거 절벽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어지러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끝없이 펼쳐진 이 평야 같은 장소가 결국은 한라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들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해발 1700m 그리고 위도상 북위 36도 뭐 이쪽 돼가지고 일본 열도라든지 이렇게 쭉 연결한 지방 중국이라든지 대륙이라든지 이런 데를 바라볼 때 여기는 큰 나무가 자라는 것이 정상 같지만 한라산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관이 만들어져 있고 한라산만이 가지고 있는 식물들로 이렇게 덮여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한라산 정상 부위에 저기 이제 백록담 외륜채 화산의 외륜채에 보면은 너무나 이제 깎아지른 경사기 때문에 눈이 쌓이지 못해 있는데 저기도 가면 캄차카라든지 기타 시베리아에서 볼 수 있는 암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식물이라든지 또는 들쭉나무라든지 또는 뭐 개들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저러한 그 절벽에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빙하기 때 내려왔다가 역시 여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툰드라성 식물로서 이 제주도가 예전에 아주 한 만 년에서 2만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육지와 연결돼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화석이 아닌 죽어있는 화석이 아닌 살아있는 현재 생물로서 그 증거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머, 엄청 어지러워. 어지러워. 이렇게 어지러웠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너 엄청 어지러운데. 아, 근데 진짜 이게 화면으로 보는 거랑 또 막상 이거 VR 이거를 끼니까 또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진짜 진짜 생동감 넘치네요. 저는 아까 이렇게 뭐지 절벽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잘 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꼭 한번 이 느낌을 좀 전달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댁에서 이거는 캄차카에 자라는 두메오리 숲이거든요. 완전히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자라는 건데 이것이 제주도에 살았다는 화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시룸이라고 하는 건데 역시 북극에만 살아요. 툰드라 지방에 한라산에 있거든요. 좀 전에 보셨던 암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꽃피는 식물 한라산 정상의 절벽에만 붙어 자라는데 완전히 북극 지방에만 자라잖아요.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화석이 아니고. 이건 뭐 같으세요? 우리가 딸기 재배해서 시장에서 딸기 사다 먹잖아요. 이 딸기의 원종 이러한 것들도 북극 지방에 자라는데 한반도에는 없다가 한라산에 있습니다. 네, 재밌죠. 이거는 이제 섬바위장대라고 하는데 한라산에만 있어요. 바위장대 종류들 중에 다 북쪽에 있는데 한라산에 적응해 버렸습니다. 이건 솔비나무라고 해서 제주도에 너무나 많아요. 제주 사람들은 너무 친숙합니다. 그런데 육지 사람들은 이 다름나무밖에 볼 수가 없어. 이 다름나무라고 하는 종이 아시아 동북아에 쭉 퍼져 살다가 제주도화 해버린 나무가 됩니다. 제주도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꼬부라진 할미꽃은요, 우리 한반도에 있는 꼬부라진 할미꽃. 할미꽃이라고 해서 다 꼬부라진 건 아니에요. 꼬부라진 할미꽃은 사실 드뭅니다. 근데 한반도에 육지에 있는 꼬부라진 할미꽃, 나머지는 초원에 자라는 할미꽃인데,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요 종만 제주도에 자랍니다. 이 건조했을 때 초원에 자라는 식물들 한라산으로 와서 살다가 한라산의 풍토에 적응해가지고 저렇게 가는 잎 할미꽃으로 네, 바뀌어서 제주도에만 자라고 있습니다. 자, 구상나무. 이제 좀 있으면 그 학생 정도 세대인 사람이 나 정도 됐을 때 거기는 원래 구상나무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됐거든요. 이제 다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한라산을 촬영하러 가서 제가 찍은 겁니다. 한라산에 구상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어쩌면 우리 세대의 마지막 한 그루가 사라지는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후변화, 특히 기후변화 중에서 온난화가 문제가 되는데 그건 사람이 유발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엄청나게 장기간 살아왔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사람의 잘못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자원들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어떤 기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한라산에도 기후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제주도는 정말 따뜻한 남쪽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툰드라의 식물 이렇게 정말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한라산에서 이렇게 고지방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은 우리 한라산에도 있구나라는 거 저도 오늘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우리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천백구지랑 많이 가면 솔비나무를 보고 뭐 이렇게 한라송이풀 같은 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그게 빙하 시대부터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네.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이건 풀이고 이건 나무고 꽃이다 이 정도만 알았다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 18,000년 전, 2만 년 전 그때부터 또
서해안에 우리 이렇게 건너가서 사람이 건너다니고 네. 와 그럼 한라산이 얼마나 높게 보였을지 네. 그런 상상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해 있잖아요. 남해. 이게 말라있을 당시에는 그 기간 중에서도 그게 뻘처럼 질퍽질퍽했던 그런 기후일 때도 있었고 완전히 모래밭처럼 야 그건 뭐 사막이잖아 그렇게 건조했을 때도 있었다. 지금은 바닷물로 채워졌다 그런 겁니다. 진짜요? 오리지널 크리스마스 트리 네. 한라산에서 진짜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와 부상나무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것은 북유럽의 풍습이거든요. 제주도라든지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를 특별히 기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북유럽 사람들은 상록성인 나무들 중에서 유럽 전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주로 썼는데 한라산에 와서 구상나무를 봤는데 이게 너무 아름답고 향기롭고 이게 가시가 없어가지고 어린애들이 만져도 찔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 세상의 크리스마스 트리 재료 중에 최고다. 네, 이렇게 해서 가장 비싼 나무가 됐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나무다 이렇게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1917년도에 미국에 가기 시작한 게 처음입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와우, interesting. 네. 와우. 네, 오늘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나기획. 오늘 한라산의 지질학적 특성부터 한라산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식생까지 오늘 다양한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땠어요? 우리 소감 한마디씩 들을까요?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나무들 뭐 여러 가지의 식물들을 이렇게 많이 알아봐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직접 한라산에 올라가서 구경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준이 인증샷.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때 한라산 등반을 갔을 때는 구상나무 밑에 잔디들이랑 그 그림이 지금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요즘 한라산에 갔을 때는 거의 죽어가는 구상나무를 많이 보게 됐었는데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아, 우리 애들 세대 아니면 그 이후 세대에 가면은 저것들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고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운 사람이에요. 행운. I'm lucky. 왜냐면 제주도 한라산 너무 특별 곳하고 나무 많이 몰라 I didn't know 몰라요. So oh yeah. Oh. So 너무 특별도 제주도 하고 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So 한라산 필요 없어요. I did 오늘 있었어요. 제시카가 자기 게으르다고. 오늘 직접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걸로 해가지고 너무 좋았대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오늘 김찬수 소장님, 만운상 박사님 때문에 저희도 오늘 많은 걸 진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두 분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이런 자리에 초청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는데 그 한라산을 올라갈 때 야 이런 장비로 360도를 다 촬영합니다. 그 뭐 참 신기했어요. 근데 장당의 그 장비가 거창해 보였는데 아마 이런 속도로 발전을 계속한다면 머지않아서 무슨 머리핀 같은 장비 하나만 머리에 꼽으면 다 촬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거 이름도 난 모르겠는데 머리에 쓰는 이상한 그런 거 헬멧 같은 거
저런 것도 뭐 안경 정도에 다 내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저는 그 자연과학의 발달,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그 생태라든지 자연사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항상 제주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곳이 한라산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접근하기 힘든 곳도 또 한라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셨던 것처럼 VR 기술을 이용해서 가시기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힘드신 분들도 한라산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보고 그리고 어떤 궁금한 점을 이렇게 소통한다면은 우리가 더 많이 제주도의 한라산을 알고 이런 것들을 세계에도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랜선 탐나기 여행을 자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제작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아까 김찬우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60도로 보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 저희 그 제주 MBC 유튜브 채널 와랑와랑 제주에 가시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 저희가 그 촬영한 이 머리에 이런 카메라 들고 이렇게 360도 촬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다 똑같이 보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직접 한번 여러분도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방 안에서도 한라산을 360도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체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죠. 네, 오늘 두 분 강연과도 너무 저희가 몰랐던 것들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좋았던 시간이었고 저희도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찬수 소장님, 만운상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